자, 함극교재 124쪽 피시면요. 저번 시간에 좀 하다 말았던 건데, 세상을 바꾸는 실패와 상상력, 이런 설득 전략이 담겨져 있는 연설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거 보면서 필기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필기 제대로 안돼 있으면 다시 하라고 얘기할 거고, 다시 검토할 거니까 정확하게 필기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124쪽 맨 위에 그 세상을 바꾸는 실패와 상상력이라고 제목이 써져 있죠. 그 밑에다가 필기가 안 돼 있으면 해주세요. 자, 일단은 갈래는 연설문이고요. 연설문은 설득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제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패를 통해 배우는 긍정적 자세,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상상력을 통해서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패를 통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상상력을 통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타인을 헤아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보자. 이런 내용의 연설문입니다. 우선 제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주신 대학교 측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졸업생 여러분들 앞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의 성격이 나왔어요. 이 연설문의 성격은 뭐냐면, 졸업 축사죠. 축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설문의 성격이 졸업 축사다 라는 것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당시,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던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뭔지 여기도 가로 열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내가 고민해봤다는 얘기죠. 졸업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내가 생각을 해봤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너희들의 관심사, 그지? 이런 것들 내가 고려해봤어. 라는 거죠. 청중의 관심사나 요구를 고려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필기가 안 됐으면 해주세요. 필기 안 됐으면 저번 시간에 수업 제대로 안 들은 거야.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실패가 주는 혜택. 그죠? 여기는 그냥 내용만 할게요. 그 다음에 상상력의 중요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줄게. 앞으로 하고 싶은 내용 두 가지가 나왔네요. 자, 학습고 빈칸 있어요. 빈칸 한번 채워보시면, 자, 연설자가 하는 혜택 두 가지. 자,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실패가 준 혜택이죠. 그 다음 또 하나, 상상력의 중요성. 자, 순서대로 빈칸 채우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남은 단 볼게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실패였다. 실패를 두려워했다. 어떤 실패를 했냐?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나버렸고요. 직장이 다닌 것도 아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한 실패의 구체적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암흑과도 같은 터널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끝이 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이었던 거죠.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들기를 바랄 뿐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터널 끝에가 아마 세모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터널 끝이라는 거는 뭐냐면 절망이죠. 절망에서 비유죠. 한 줄기 빛, 여기가 아마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여기서 한 줄기 빛은 뭐예요? 희망을 가리키는 거죠. 필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들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슬펐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해서 두려운 순간이 있었다. 그죠? 계속된 실패가 여기다가 지속된 실패로
두려움을 느꼈다 라고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가 정확하게 됐는지 보시고요. 자, 가문화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연설문이 졸업축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중은 뭐냐면 졸업 예정자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청중일 것이고, 그리고 이 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청중의 관심사와 요구들을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했다는 거,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다는 주된 내용은 내가 한 실패 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실패 속에서 희망이 들기를 바랬지만 결국 희망이 이렇게 쉽게 찾아오진 않았다, 이런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네요. 그럼 다문단 넘어갈게요. 다문단부터가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문단이 시험범위에 주된 내용이니까 다문단부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지우고, 필기 내용 지우고 다문단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실패가 주는 혜택을 말하려고 할까요? 실패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죠? 우리가 설득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이 있습니다. 그죠? 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거기다 1번.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라고 볼 수 있고, 내 경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적 설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가 주는 혜택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엮여서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면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해서 공감을 유도했다 라는 부분.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공감적인 감성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감성적 설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걸쳐져. 실패가 주는 혜택은 두 가지가 걸쳐져요. 이성적 설득의 방식과 감성적 설득의 방식이 동시에 사용된 부분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문제 풀 때 포인트는 경험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설득을 취했다 라고 하면 이성적 설득의 시선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해서 어떤 사람들의 감정, 공감이라든지 어떤 공감대라는 것들을 형성했다, 감성적인 것들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감성적 설득인 거예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 포인트가 보일 거야.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것은 이러한 실패를 경청하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앨 수 있었다. 삶의 군더더기를 없앨 수 있었다라는 것이 혜택 1번이에요. 그러면 삶의 군더더기를 없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 삶의 군더더기를 없앴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 뒤에 나오거든요. 좀 더 읽을게요. 연인 실패로 제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딸과 낡은 타자기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부터 가볼게요. 실패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일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다. 자, 이게 포인트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기 시작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로 여닫을게요. 자, 가로 여닫은 부분은 뭐냐면 실패를 극복한 방법이야. 이 사람이 바로 여닫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삶의 군더더기를 없앤다 그랬잖아요. 삶의 군더더기를 없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혜택 1번의 내용이죠. 혜택 1 쓰시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게 해요. 이게 실패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혜택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주춧돌 삼아 그 위에 제 삶을 다시 튼튼히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라운드 넘어갈게요. 실패는 또한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었던 제 자신을 알게 해줬어요. 그죠? 그럼 여기 밑줄 돼 있죠. 배울 수 없었던 제 자신, 여기가 기억이라고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보자고요. 어떤 제 자신을 알게 해줬냐? 내가 생각보다